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소소하게 소통 먹방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요거는 꽃등심입니다. 한우 꽃등심 준비했고 앞에는 생차돌이에요. 요거는 차돌박이 보통 이제 얼어 있는 상태로 먹잖아요. 요거는 생고기 상태입니다. 좀 두툼한 생차돌이고 가격대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이런 날만큼은 또 즐겨줄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술은 제가 이제 혼술할 때 위스키를 잘안 먹는데 몇병좀 사다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소고기도 기름진 소고기에는 또 위스키가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골든블루. 요거는 가격이 이마트에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골든블루 오늘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부추김치로 준비했고 부추김치는 오김치로 준비했고 밑에 상추 쌈 있고 여기 고추마늘 된장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혜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소중한 후원 2천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럴 땐 연락 안 하더라. 현주야 오빠 50만 구독자 됐는데 현주야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자, 그러면 맛있게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발베니 사오자. 그런 거 저기 사 먹을 돈 없어요. 그런 거사 먹을 바에는 차라리 저기 고기를 한점더 사고 말지. 이거 야, 의자를 이거 좀 높은 걸 바꿔야겠는데. 자, 이민님께서 졸라 뜸들이네 하시는데. 미쳤나봐, 저 사람. 입 조심하세요. 턱 돌아갑니다. 차돌박이부터 예쁘게 시작할게요. 아, 쟤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고기를 너무 일찍 넣었네. 불이 싹 올라올 때 넣어야 되는데 저 친구 때문에 막 성급해져가지고 아 너무 일찍 넣었어. 뭐 하는 친구야? 김치는 부추김치. 상추 하나 내렸을 때 설레었다고? 아, 고기 들었다 올렸을 때. 아, 상추 하나만 생으로 먹어줘요 하시는데. 아, 원래 상추는 생으로 먹는 거예요. 제가 오는 만큼은 여러분들 좀, 기분 좋고 저기 좋은 날이니까. 좀 어그로, 좀 악으로 좀 살짝 좀, 좀 저기 해주세요. 일단 악으로가 좀 시작부터 많이 끌리는데. 우리 추 어서와. 우리 추 어서와. 한잔하자, 형이랑. 아, 촛불로 언제 끓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촛불이 아니에요. 예. 저기에요. 고체 연료예요. 에탄올. 고체 연료. 다 익었네. 아, 고기 보세요. 소금장에 싹 살짝 찍어서 빈속에 먼저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푸가 50만 구독자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짠. 이 기름진 차돌박이에 위스키 한 잔. 아. 와, 이게 고기가 두툼하잖아. 원래 차돌박이 얇은데, 와. 와, 씹는 맛이 있다. 그리고 씹을수록 고소해. 확실히 여러분들. 한우도 등급이 달라야 좋아야 맛있네. 이런 거 뭐 언제 먹어봅니까? 이런 날이나 먹는 거지, 뭐 내가. 에? 이거 내가 언제 먹어봐? 이런 날이니까 그냥 맛만 보고 가는 거지. 여기 이제 부추김치. 네이버 검색창에 여러분들 오김치. 엄청납니다, 김치. 이거 먹으면 살살 녹아버려, 입에서. 아, 고기는 색깔 무슨?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고기는 제일 점씩 굽는 거라며. 소고기는. 오김치, 그러니까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배추김치가 봄 배추, 여름 배추로 넘어가는 시기야. 그래서 배추가 좀 단맛이 없고 감칠맛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지금은 갓김치, 부추김치 이런 거, 파김치 이런 거 먹을 이제 계절이죠.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좋아, 좋아. 아, 너무 행복해. 뒤집고 정확하게 25초. 10, 9, 8, 7, 6, 5, 4, 3, 2, 1. 자, 10초만 더. 10, 9, 8, 7, 6, 5, 4, 3, 2, 1. 요걸 이제 바로 먹어줘. 기름기 제일 많았던 거, 요 놈. 요 놈이 제일 맛있는 놈이야. 이거 딱 올려놓고. 이거는 빠삭해도 돼. 힘줄이 있는 부분이라. 짠. 사랑과 정과 정력과 50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육즙이. 와. 아, 고기는 비싼 거 사먹는 게 다 있구나. 와. 삼키기가 아깝다. 야, 기름 맛이 보통이 아니네. 아유, 감사합니다, 황소영님. 맛있다. 아, 외국분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저희 방송에. 원체 외국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 파주 막걸리님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막걸리 형님 고맙습니다. 푸우님, 저는 7,000원짜리 갈비탕 먹고 있는데 푸우님은 비싼 한우 고기 드시네요. 저도 어제 8,000원짜리 내장탕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평생 뭐 먹고 살래? 그러면 내장탕 먹고 살겠, 탕한 그릇 먹고 살겠습니다. 소고기도 아무리 맛있어 봐야, 근데 그거 있다? 맛있는 소고기일수록 많이 못 먹어. 기름져서. 나는 소고기는 솔직히 말하면 한근다못 먹어요. 아, 먹으려면 먹는데, 맘 먹고 먹으면 먹는데, 요거는 솔직히 말하잖아? 내가 참치나 소고기 이런 거는 아싸리 기름기가 적은 부위는 좀 많이 먹는데, 기름기가 많을수록 내가 많이 못 먹더라고. 그리고 나는 레어보다 미디움 웰던? 그거 쌈싸 먹는 게 나는 체질이네. 또 이것도 이 마블링 있는 이런 고기를 왜 쌈싸 먹냐고 또 뭐라 그러실 텐데, 여러분, 먹는 거 취향은 다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네, 저는 소보다 돼지고기를 사실 좋아해. 근데 맨날 돼지고기 구워 먹었으니까 나는 진짜,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오늘은 또 특별히, 소고기도 좀 좋은 걸로 준비를 했는데, 아, 맛은 있네. 네. 맛은 있는데 저는 좀 바싸 익혀 먹을게요. 입맛이 의외로 소 입맛이 좀 약간 싸구려라. 웰던 정도로, 아니, 저 뭐야, 미디움 정도로 익혀 먹을게요. 네, 한잔하겠습니다. 짠, 마음이 급해. 짠. 떡심 있는데. 야, 이 부위는, 이거는 고기가 뭐 씹히질 않아. 뭐라 해야 되지? 와, 막 이렇게 질겅거리는 그런 식감이 없어. 이 부위는. 아, 이거 냄새. 맞게 해주고 싶다. 먹방도 4D 시대가 돼야 되는데, 4D. 고추김치까지 싹 넣어서. 초밥이 어딨어요? 와. 요거는 바싹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떡심이 있으니까. 아, 진짜 맛있다. 왜 이래? 뭐야, 불 붙었어, 불 붙었어. 뭐야? 누가 불약하다 그랬냐? 나는 소고기 솔직히 말하면 바삭이 튀는 게더 맛있어. 많이 굽는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사람 먹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저는 요번 거를 좀 바삭이 익혀 먹어볼게요. 익혀가지고 바닥에다 좀 내려놓을까? 실장님은 퇴근하셨어요, 아까. 점심 같이 먹고. 아까 진작에 퇴근하셨어요.
야, 불이 왜 이렇게 저기야? 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레어. 불에 갔다 온 거. 완전 그런 상태를 좋아해. 우리 아버지도 그냥 불에서 구워졌다가 아니라 잠시 다녀왔다. 불에 잠시 다녀왔다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고, 우리 엄마는 완전 바싹 익은 거. 나는 미디움 웰던. 김고리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예, 소고기라서 실장님 퇴근시킨 거 아니시죠? 내일 실장님 드실 거한팩 남겨놨습니다. 짠. 내가 진짜. 미디움 웰던으로. 미디움 웰던이네. 와, 개맛있네. 실장님 거 남겨놨어요. 드실 거. 차돌박이랑 꽃등심 한 덩이랑 싹 점심에 한끼 먹을 거싹 남겨놨어. 야, 개맛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공영환님. 예. 아, 맛있다, 진짜. 이제 딱, 내 입맛이야. 아니, 똑같은 고기, 등심, 꽃등심 두판 사갖고 와가지고 자른 거예요. 그리고 반은 차돌박이고. 아니, 한근 샀어요, 한근. 400g, 200g 해갖고 한근 샀는데, 어차피 내가 소를 한근을 다못 먹기 때문에, 좀 남겨놓은 거예요. 한 200g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뭐, 한끼 식사로 반찬으로 또 다른 반찬들이 또 많으니까, 그 정도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실장님 잘 드세요. 웬간한 저기 회사 다니는 것보다 밥은 더잘 나와. 내가 그거 얼마나 신경 쓰는데. 한잔합시다. 차돌박이, 아, 질이죠. 두툼하니. 얀. 내가 불을 좀 죽여놔야 되나? 아니면 다 구울까요? 나는 소가 항상 이렇게 보면 텐션이 뒤로 갈수록 좀 떨어져. 뒤로 갈수록
돼지고기는 솔직히 말해서 한 1kg까지 진짜 힘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소고기는 한 대점 먹으면 이렇게 질리더라고. 아니요. 양주도 뭐 이제 그때도 다른데, 이제 기름진 음식이나 먹을 때는 그냥 샷으로 먹고, 그냥 홀짝홀짝 마신다. 건포도나 뭐 이런 거에다가 그냥 슬쩍 마신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얼음 타서 먹고. 위스키 잘 안 먹어요. 최근에 몇 병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저기 한 거지. 이게 고기는 맞아, 소고기는 이렇게 느낌만 가지고 가는 거고.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이제 메인 안주 준비해야죠, 여러분들. 에피타이저 요 정도 먹어준 다음에, 메인 안주 싹 준비해야지. 알잖아. 요 정도면 먹으면 될 것 같아. 소고기는, 아우, 이거 이상 못 먹어. 먹으면 다, 남은 다 버리고, 이것도 다 버리고, 이거 남기자, 이제. 나머지 남길게요, 여러분들. 냉기 보자. 메인 안주 들어갈게요, 메인 안주. 메인 안주를, 나머지는 메인 안주를 싹 준비를 해놓을게요. 이건 내 실장님 좀 구워드리고. 아, 나는 못 먹었어. 여기 이제 에피타이저였고요, 여러분들. 에피타이저는 넣고. 내가 여러분들 입맛이 까다로운 거지 입맛이 고급은 아니야, 여러분들. 뭔지 알죠? 가만 보면 나는 고급스러운 음식은 입에 잘 안 맞아. 그가 많은 드립을 봐왔지만은 우짱 까고 춤춰봐요는 오랜만이네요. 차돌박이 더 맛있는데. 양주는 이제 키핑하라고요. 내 입맛을 아시네. 느끼해. 이런 것도 위스키도 한 두어 잔 맛있게 먹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 50만 구독자에 대한 어떤 그런 명분, 이런 건 다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푸우로 좀 돌아갈게요. 내가 무슨 위스키에 소고기야. 나는 정확하지. 김치에 라면에 소주지. 새우탕 부는 거예요. 부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의다, 고의적으로. 입이 좋아. 아, 고기가 맛있긴 하네. 진짜로. 나 거짓말 안 하잖아. 고기가 맛있긴 하네. 비싼 게 맛은 있네, 확실히. 근데 좀 느끼한 건 매한 가진 것 같아. This is Chinese food. Hey, brother. No, no, no. All Korean food. 야, 라면은 누가 만든 거야? 컵라면은? 이거 만든 새끼 노벨 평화상 줘야 돼. 마음의 안식을 줘버리네, 사람을 자체로다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만든 사람 이름이 뭐야? 상조이대. 일본 사람이야? 아니, 컵라면. 컵라면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쩐지 존나 짜고 자극적이기만 하더라. 사람의 입을 완전 현혹시키긴 하더라. 어쩐지. 새우탕면은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야? 어디야? 농심. 농심 확실하지. 역시 우리나라가 더 잘해 일본보다. 아, 부추김치한테 살짝 올려줘야지. 살짝. 김치 너무 과하면 안 돼. 김치가 적당히 이렇게 곁들여준다 정도로. 아, 짠. 와, 이 지방, 최고야! 야! 야, 진짜 맛있네. 다이어트 하는 입장에서 항상 푸은이 영상 볼 때마다 너무 밉습니다. 근데 저 삼다수님 저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같이 하실래요? 저 진짜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아, 이게 양주가 위스키가 취하기만 하고. 아, 속이 안 좋아. 아, 네, 바닐라님 유튜브랑 아프리카 TV랑 동시 송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술 빠는 소리가 밤새. 나 진짜 이거 소주 몇 잔 안 먹을 거예요. 나 과음 안 할 거예요. 네. 절대 과음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 요요라고 하시는데 진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인정 안 했는데. 요요가 제대로. 아니. 아, 코로나 때문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요요가 너무 빨리 왔어.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번 여름에 다시 139 찍습니다. 139. 아,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했는데 체육관을 못 나가니까. 근데 그 순간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렇게 살쪄서 죽으나? 코로나 때문에 죽으나? 뒤지는 건 매한가지다. 이럴 거면 운동하다 죽자. 아, 내 결론 내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체육관 다시 나가기로 했어요. 짠. 박내임님.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박내임님 잘 들으세요. 홈트도 자기 몸을 집이 깨워야 자기 몸을 집이 깨워야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홈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14평이 필요해. 내 몸을 케어를 하려면 나는 14평의 홈트 공간이 필요해. 홈 트레이닝 공간이 필요하다고. 내 2층에 우리 집 2층에다가 제가 복싱 그거 하는 저기도 만들어 놓고 원래 하던 쇳덩이들도 다 갖다 놨거든요. 활동 반경이 너무 크니까 안 돼. 내가 체육관 다녀야 되는 이유, 내가 활동 반경이 엄청 넓거든.
나는 체육관을 다녀야지 운동이 되더라. 운동이 안 돼. 우리 실장님이랑도 일과 후에 저녁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샌드백 샀잖아요. 스탠딩 샌드백 사갖고 샌드백도 두드리고 쇳덩이 들고 했는데 운동이 안 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고3 역도 체육 특기생이고 수영 헬스 다 가능합니다. 근데 박내임님, 내가 박내임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지금 한창 운동을 잘할 시기인 건 나도 알아. 나도 한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나도 잘 아는데 나는 전문 트레이너한테도 많이 이제 뭐 PT도 받아봤고 합숙 훈련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나는 결국엔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아! 땀방울 떨어진다. 이게 흐르는 느낌이 기분이 좋다. 이걸 느껴야 돼. 내 자신이. 그래야 그게 운동이냐. 나는. 근데 남이 나한테 아무리 시켜갖고 억지 땀방울이 흘리잖아. 그냥 육수야. 이건 고기 국물이다. 그냥. 나 좀 그런 게 있어. 아 식욕은 왜 나와요 거기에서. 야 마음가짐은 끝내줘. 박내임아. 형이 말 편하게 되지. 19살이라고? 너만 한 아들이 있었겠다. 형이 조금 사고 빨리 쳤으면. 네이마 아들 같아서 형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할게. 형이 이번 가을에 이번 가을에 형이 정확하게 강변 강변 좀 그렇고 설악산 용지 계곡에서 윗장 까고 형이 수영하는 방송 한번 할게. 기대해. 거기 가면 얘기할게. 아 근데 이게 위스키마다 소주 들어가니까 취하는 게 좀 약간 독특하게 취하네. 뒤통수가 얼얼한데요. 아 오대장 형님! 아 우리 대장이 형님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소중한 후원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님 50만 축하합니다. 아유 그건 뭐 축하를 그 채팅으로 하면 되지 뭐 후원까지 하고 그럽니까? 아이고 대장님 고맙습니다. 충성. 배부른 게 슬퍼서 그런 거야. 배부른 게 슬퍼서. 여러분 짠 할까요? 네. 대장 형님 고맙습니다. 짠. 위스키 소주 가면 다음날 숙취 때문에 또 라면 드시는 거죠? 에이 삼다손님 왜 이래? 워터계의 명품 삼다손님께서 말씀 자체가 굉장히 저기 사회물적 세상물적 모르는 양반처럼 얘기하시네. 위스키 소주 가면 내가 저분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게 기억이 안 나, 요새.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자주 먹지도 않는데 요새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삼다수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이고 또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자 쿨코님 고맙습니다. 다이어트의 방법이 어디 있나요? 멘탈이 중요하죠. 저 115에서 70까지 뺐습니다. 방법 없어요.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됩니다. 백형우님 말씀이 솔직히 말하면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게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은 115에서 70까지 뺐다고 하시는데 백형님 예. 저는 147kg에서 77kg까지 빼서 빼봤습니다. 네. 다시 77kg가 쪄서 문제긴 한데 77까지 뺐다가 다시 77kg가 쪄가지고 이 모양의 꼴이긴 한데 다이어트 저분이 이제 백형우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담배랑 똑같아요. 다이어트는 성공이 없어요. 조금만 나사를 풀면 실패로 돌아가.
지키는 거야. 금연도 똑같아. 지키는 거야. 참고 사는 거야.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체질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냥 내가 70kg대까지 정상인 몸무게까지 뺐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쉬지 않고 운동해야 되고 남들보다 덜 먹어야 되고 참고 살아야 되는 게 더 많아. 그 구분선을 조금만 잘못 넘어가면 다시 쪄. 그래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은 다이어트. 나는 솔직히 말하면 금연은 더 쉬워. 나 지금 금연 중이긴, 아직도 금연 중이긴 하지만 금연이 더 쉬워. 금연은 참기만 하면 돼. 노력이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담배 끊는 거는요, 우리 방송에서도 흡연자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흡연자들을 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럴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몰상식한 사람인 거야. 담배를 끊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항상 있잖아. 왜? 담배라는 거는 우리가 담배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담배가 뭐 나한테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사용 용도가 다 다르잖아. 담배라는 것이 담배를 누가 모르는 걸 나쁘다라는 걸 모르고 누가 피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담배는 필요로 인해서 우리가 핀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근데 담배를 흡연을 나도 굉장히 오래 했었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들 대다수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담배는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담배는 우리가 필요해서 찾는 것뿐이야. 그 필요하다, 담배가 나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상황을 끊기만 하면 담배는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절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인드셋을 어떻게 갖고 가냐의 싸움이야. 금연은. 아, 우리 오항목님 건강하게 유지워터 하세요 하시는데 욕하는 거죠? 계속 찌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어디다 두고 안 쓰십니까? 뭐 있어야 쓰지. 네이마. 넌 삼촌이라고 해라. 야, 19살에 형한테 형하는 거는 삼촌이 좀 듣기가 좀 저기하네. 삼촌이라고 해. 아, 술 따르는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친구? 저기 있네, 저기 있는데. 한번 썼는데, 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차버렸어. 아, 고기요? 네, 한 잔 먹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기가 좀 땡겼어. 차돌박이가 훨씬 맛있네. 아, 김영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게이머 연보성 왔습니다. 그래. 우리 보성이 촬영하고 왔냐? 어서 와라. 아니, 그럼요, 김민님. 저도 제가 지금 이제 7개월 차 넘어가잖아요. 금연한 지. 이때쯤 되면 담배 피는 사람을 되게 증오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금연을 하던 사람, 금연하는 사람한테. 내가 알아. 내가 금연을 한두 번 해봐가지고 알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뀐 게 그거는 잘못됐어요. 네. 내가 요구할 수도 없어. 나는 비흡연자니까 내 앞에서 피지 마. 이것도 잘못된 거고 난 원래 그랬었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진짜 촌스러운 거고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인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아직은 담배 안 피는 사람보다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김똥 마누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을 무작정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
진짜 발전 없는 자기 자신을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만드는 그런 발상이고 마인드더라고. 나는 그래요? 아, 써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기보다 이해해준다가 더 부드러운 것 같네요. 그게 맞아요. 솔직한 감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쵸? 그들을 내가 리스펙한다기보다는 좀더 이해해준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도 거기에 훨씬 더 편하고,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더라고. 내가 그들을 멸시하고 싫어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더라고. 너무 나 자신한테 너무 손해야. 그냥 적당히 유도리 있게, 둥글하게 그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답인 것 같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흡연과 음주를 하는 사람들 대다수예요. 특히나 더내나 내가 하는 일 쪽은 대다수가 더 그래. 근데 그 기준을, 그 잣대를 거기다 두면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나는 더 밉상이 되는 거야. 그들에게 더 소외되는 거고, 더내 자신은 그냥 꼴로 파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원래 제 삼다수님, 제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다가 이제 금연을 할때 되게 예민했었어요. 제가 5년이란 세월을 끊었었는데, 담배를 옛날에 29살 때 담배를 끊어가지고 30대 중반에 다시 폈었죠. 30대 중반에 다시 펴가지고 한 2년을 피다가 제가 작년부터 금연을 다시 시작했는데, 내가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게, 한번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일 때문에 담배한테 기대다 보니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나또더 힘들어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사람 살다 보면 올수 있잖아. 경험이라는 게참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든데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럼 나는 그거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구나. 언젠간 죽을 만큼,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진짜 인간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구나. 정해지지 않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고 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나한테 설마 그런 일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나에게? 이러고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눈앞에, 진짜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는 오갈 곳이 없더라고. 말할 것도 없고, 오갈 것도 없고, 그냥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다시 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내 앞에 마약이 있었으면 마약을 했을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감정이 그랬어요. 내 눈앞에 마약이 있었으면 마약을 했을 거고, 뭐든 했을 거예요. 죽지 못하겠으니까. 왜 그런 거야, 얘는? 그때 제가 5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폈었었는데, 그 담배가 그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예. 막, 5년 만에 폈으니 막 기침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 시간이 좋고, 그 시간에 혼자 생각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인간한테 있어서는 백해무익해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그게 나한테 친구가 되고, 그 시간이 나한테 정리가 되고, 나한테는 힘이 되고 하더라고, 그 순간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죽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내가 그냥, 진짜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난 옛날에 그랬어. 자살하는 사람들을 정말 멸시했어.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내가 그런 거를 떠올리는 순간 아침이 너무 지옥 같은 거야. 눈을 뜨는 눈가를 뜨는 게 너무 지옥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 담배가 나한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담배 한 가치를, 너무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앞에 편의, 내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 산들마을 2단지 살았었는데 거기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내가 그때 내가 자주 입고 다니는 야상이 있어. 에? 녹색 야상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 거기에 이렇게 손 놓고 다리 쭉 펴고 진짜 이거 정신 나간 낙지 새끼 마냥 몸을 축 늘어뜨려 가지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어요. 아직도 말보로 맨소로 샀어. 정확하게 기억나. 맞다. 나 담배 안 피고 있어. 나 담배를 워낙 오랫동안 끊었으니까 담배라는 건 아예 상상도 안 했던 거야. 맨날 술만 먹었지, 아침, 저녁으로. 벨레야, 그때 알잖냐, 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담배를 이제 싹 사갖고 나와서 담배를 사갖고 오자마자 그냥 입에다 불 붙여갖고 폈거든요. 기침 몇번 하고. 그때 그 담배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 와, 너무 안식이 되고. 아, 일단 들어가 자자, 이런 생각이 나를 좀 약간 컴다운 시켜주더라고. 클램다운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집에 다 자고 아침에 나와서 또 담배를 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쉬었던 방송을 켰어요. 일단 방송하자. 그리고 술 방송이 아닌 먹방으로 했어요. 김치볶음밥에다가 만두 튀겨가지고 했던 걸로. 냉동실에 있던 거 그냥 꺼내다가 방송했던 걸로 기억나. 진짜 그것도 혓바닥 물면서 했어. 근데 채팅창에서 뭐한 200명 남짓 있던 시청자들이 나한테 생방송에서 방송도 안 하고 초심 잃었네, 살은 더 쪘네, 얼굴은 왜 이렇게 시꺼멓네, 뭐하네, 초심 잃었네, 별풍선이나 뜯으려 그러네, 뭐. 그러고 나서 뒤에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 멘탈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방송 종료하고 또 나가서 소주 한 병이랑 맥주 한 병이랑 그때 내가 계속 뭐 뚫어, 그 뭐지 그거? 강냉이가 생긴 거, 여러분들. 내가 그거에다만 술 먹었었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이름 뭐지? 강냉이 같이 생긴 건데 달달해가지고 밭뚫어 뚫어뻥인가? 그 이름 뭐지 그거? 강냉이 과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달달해가지고 뻥이요. 그렇지, 만수로. 그 뻥이요에다가만 먹었어. 그렇지, 뻥이요. 정확하게 아시네. 만수르님 맞아요, 뻥이요. 그 뻥이요에다가만 내가 술을 먹었다고. 그거 해가지고 소주랑 맥주 섞어가지고 뻥이요에다가만 맨날 술을 먹었어. 근데 먹고 담배를 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 항상 배드민턴장 가서 혼자 먹었어. 그때 생각하면 엄마가 항상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 방송 보고 있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추억이야. 나한테 있어서는 나한텐 추억이야. 엄마 아빠 집에 가면 막 살기가 흐르지. 막 모두가 가전제품은 우리 집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우리 집에 막다막 빨간 딱지 다 붙어 있지. 막 오갈 곳 없어졌지. 막 그런 거를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그걸 이미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내가 내려놓고 나서는, 내가 버티지 못해 내려놓고 나서는 정말 힘들었었어. 그걸 내가 겪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서 더 힘든 것들이 더 엎친 데 겹친 걸로 이렇게 등에 업혀서 돌아왔을 때는, 아, 이거는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 사람이. 인간으로서 버티질 수가 없더라고, 사람이. 근데 그때 나한테 담배가
네,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 그때 얘기 뭐, 이거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는 진짜 오랜만에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한잔하고 얘기할게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리님 잘못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 아, 부부 돈 많이 버네, 뭐잘 됐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오늘 내가 50만 된 이제 100만을 향해 달려가는 요 포인트에 요 자리에 네, 정확하게 솔직하게 다 오픈할게요, 여러분들. 돈은 뭐그 전달까지도 카드값이다 뭐다 돌아오는 이자다 뭐다 내느라 버는 돈다 사라졌어요. 1,000만 원을 벌어도 2,000만 원을 벌어도 돈이 모자랐어요. 빚을 갚고 살 때는 예, 내가 가장이 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방송에서는 술 먹방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맨날 해장 먹방하고 술 먹방하고 별풍선 달라고 그러고 팬들한테 왜? 힘드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더 이상 뭐 이거는 뭐안 되는 거야 회복이 안 되는 시점이 온 거지 그때가 제가 내유동 갔을 때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뭐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우리 집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산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어디서 진짜 표현을 못했다 뿐이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근데 계속 채찍질했어요. 할수 있다, 살수 있다. 근데 그거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도움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다 내려놓으셨어. 본인들이 살아왔던 수십 년간의 세월이 있고 세상이 있는데 엄마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항상 부호하게, 항상 유복하게 살아오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엄마가 굉장히 싫어해서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도 인정할 수 없었어. 아버지는 더욱더 인정할 수 없었고 엄마 아버지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 본인들은 더더욱 상상도 못 하셨었을 거야. 그냥 그 중간 얘기 다 빼고 딱 하나. 나 30년 넘게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 엄마 아버지 덕분에 그 그늘 안에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게 된 계기도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력이 가장 커. 항상 날 믿어주셨어. 내가 어디 가서 사람을 두드려 패고 오든 어디서 두드려 맞고 오든 항상 날 믿어주셨어. 내가 큰 사고를 치고 잘못됐을 때도 항상 내 편에 서주셨고 항상 그랬어. 나는 그 영향력이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외아들 아닙니다. 저는 장남 장손이고 아래 동생 하나 있어요, 한학래님. 예, 4년 터울 동생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 그냥 나는 딱 그렇게 생각해.
빛이 아니야. 빛이 아니야. 그냥 가족인 거야.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그 시간. 보비아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줬던 나의 엄마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힘들어졌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아 내가 주저앉을 수가 없더라고. 만약에 내 입군형 하나였으면은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나 오늘 이거 방송 자체가 나 오늘 진짜 솔짓담백 방송이니까 나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나 유일하게 버틸 수 있던 게 그거야. 아, 내가 이거 안 업으면 어떻게 돼, 우리 바까? 내 장남 장손 대손으로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의 생물학자 우리 박태관 교수, 우리 작은 아버지, 어?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어?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 우리 가족 누가 지켜? 그냥 그거 딱 하나더라고 나한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버텨야 되는 이유. 난 되게 나약한 사람이거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되게 유혹에도 되게 잘 빠지고 되게 나약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왜 뒤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왜 욕을 처먹든 뭐라든 견디고 내가 저기 해야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 그때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는 내가 늘 술 먹으면 얘기하잖아. 친구 좋아, 연인 좋아. 근데 결국 돌아오고 남는 거는 가족밖에 없어. 근데 그게 행복할 때 느껴지지 않아요. 바닥을 봤을 때, 다 내려놨을 때, 나한테 남는 게 무엇인지를 돌이켜 볼 수 있을 때, 완전 적나라하게 벌거벗을 수 있을 때, 그때 떠올라, 그때. 가족을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살아보니까. 아, 정말 남 부러운 거 없이 살아왔었거든요, 과거를.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시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었어. 쪽팔린 것도 없어요. 예. 옛날에는 경차나 한국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했어. 밖에서 만나면 20대 때 어? 아니 뭐 하는 분이래? 근데 뭐 차가 어? 소나타네?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살았지. 진짜 못났었어. 아 이제 알 것 같...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난 진짜 세상을 왜 사는지,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인지, 무엇을 얻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뭐 꼰대 소리 한다, 뭐 저기 한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정말 극과 극한 상황에까지 가서 그걸 느낀 바고 정말 나약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완전 바보 같은 시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되게 촌스럽고 바보 같았던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고 많이 했었고. 아, 노상엽님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 러시아 프렌드 그래 거기까지 해 임마. 러시아 I love 러시아 오케이. 스탑 스탑. 브라질 헬로. 웰컴 웰컴.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해요. 내 얘기에, 내 방송 보러 왔다고 내 얘기에 굳이 경청할 여러분들한테 의무는 없어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나 얘기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얘기하고,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얘기하세요. 편하게 표현하세요. 뉴질랜드 팬 왔어요, 푸우님. 그래. 어서 오고. 장호간, 그때 진짜 나는, 많이 느꼈고, 요즘 생각되는 건 하나예요. 요즘은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뭔지 알아요? 나보고 이제 뭐 떼부자 됐다, 부자 되니 저 편, 아직도 빚있고. 근데 그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졌던 내 빚들. 뭐, 그리고 위험한 빚들. 사채나 사금융, 이런,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다 끝났어요. 난, 솔직히 말하면, 방송 4년, 5년? 그 전부터 그랬지만, 방송을 시작한 8년간 계속 빚을 갚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자락이 보이는 거죠. 이제, 비로소. 저 월세 살아요. 사무실도 월세고요. 제 창고도 월세고. 제가 월세를 한 달에 4개를 냅니다. 4개. 지금 사는 집도 월세예요. 뭐 집을 샀네, 돈을 뭐한 달에 수천을 버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뭐 월세 삽니다. 예. 다 월세. 내가 월세 한 달에 4개씩 낸다니까. 전세도 하나 없어. 다 월세야. 다 월세. 근데 나는 뭐냐면, 제 차는 그리고 레이입니다, 레이. 네, 기아 자동차 레이. 솔직히 말하면 차는 살 수는 있어요. 차는 뭐, 살려면 살 수는 있는데, 굳이 욕심이 없어요. 그냥, 일단은 저거 5년 활부했으니까, 좋은 차안 타본 거 아니고, 대형 세단 안 타본 거 아니고, 수입차 안 타본 거 아니니까, 다 해봤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때 확 화려했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진짜. 그땐 내가 없었어. 내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 난뭘 하는 인간인지, 내 자신을 내가 모르고 살았어. 난뭘 위해 사는지, 뭘 꿈꾸며 사는지, 목표는 뭔지, 뭘 하고 싶은 새끼인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 그냥 돈만 쫓았어. 미친 새끼처럼. 남 얼굴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돈 벌었었어. 그럼 되는 줄 알았어. 지금이 내가 인생을 살아온 시기 중에 가장 행복해요. 고작 38년 살아놓고 이런 얘기 하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나한테 가끔 시청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나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돈 주고 살수 없는 경험 정확하게 했다. 당신 나이에 당신 같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것 같아. 인생 눈한번 깜짝거리면 가는 게 10년, 20년이야. 항상 좋을 수 없는 거야. 부러져도 봐야 저기다 다리가 걸리면 발가락이 부러지는 거나 아는 거고. 독약도 시불에 목구멍에 넣어봐야 식도가 타들어가는 거라는 거 아는 거야. 사랑합니다, 우리 신홍님. 그대의 갱년기 개같이 날려버리길. Gracias. 배추김치가 지금은 맛이 조금, 김신홍님, 배추김치가 지금은 그전만큼은 아니에요. 그전만큼은 아니야. 배추가 바뀌어서 이제는 왜 어쩔 수 없는 게 계절 때문에. 저희는 미원 조미료를 안 쓰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 배추에 따라서 김치 맛이 확 바뀌어요.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추김치랑 갓김치, 파김치가 맛있습니다.
머리 스타일 바꾸고 한번 바꾸가요? 머리 스타일 이렇게 옛날에는 머리 스타일 좋다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머리 스타일 바꾸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바꾸라면 바꿔야죠. 형님이 성대모사 한인께 하신다고. 성대모사 뭐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모나리자님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해달라는 건 다 해줍니다. 아이고 최순남님 감사합니다. 임현묵님 반갑습니다. 빨간 어무 불호댕이지 정확하게 명칭이. 단발머리를 추천한다고요? 아, 욕은 못하겠고. 방송 뭐 잡아먹을 작정인가? 박효준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폴란드 프렌드 박은혜님 어서 오세요. 올해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새 야옹 누나가 안 보이네. 까르보순대 불어무 한번 하긴 해야지. 근데 해야지 하면서 컨셉트를 못 잡아서 내가 어제 하루 동안 구독자가 한 4,000명이 올랐더라고요. 야, 어제 구독해주신 분들 뭐예요? 다들 참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4,000명은 레전드예요. 단 한 번도 4,000명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루에 4,000명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 30시간 동안, 그러니까 밤 시간 포함해서 총 30시간 동안, 그러니까 28시간 동안. 28시간 동안 4,000명을 돌파했더라고. 와. 구독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 4년 동안 푸우님 먹방만 봐온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보다 푸우님과 밥 한 끼 먹는 게 제 소원입니다. 김훈님! 내일 뭐 하세요? 예? 아, 진짜 워렌 버핏보다 나랑 밥 먹는 게 소원이에요? 내일 뭐 하세요? 근데 어디 사세요? 예? 내일 오세요, 김우님. 내일 점심, 나 점심에, 내일 1시에서 2시 사이에 촬영하거든요? 아, 진짜 장난이 아니라. 예. 내일 오리지널 푸우 스타일 먹방 갈 겁니다. 너무 오세요, 김우님. 제가 김우님이랑 무조건 밥 한 끼 하고, 제가 가실 때 차비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호주요! 아, 차비는 예,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건 알아서 오시고요. 음식은 제가 30만 원까지는 제공을. 오스트레일리아 다음 생에 예, 한번 뵙겠습니다. 아쉽네. 아, 이거 저 같은 경우에 진짜로 아, 저 소원이라는데 내가 그 못 들어드리냐고. 아, 근데 호주 아, 내가 비행기 타보고 가본 적도 없는데, 예? 우리 이렇게, 예,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의존하자고요, 서로가. 뭐, 꼭 실제로 맛집 밥을 먹어야 밥입니까? 나 항상 여러분들이랑 함께 식사한다는 마음으로 영상 촬영합니다. 그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합시다. 짠! 푸우님, 김훈님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아, 그런 거 저 되게 싫어해요. 뭐 대신 이렇게 하자 이러는 거. 남현님. 아. 이씨. 아 남현님이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요한님이셨구나. 아, 미안해요.
닭발 맛있네, 오랜만에. 원 플러스 소고기구죠. 4,000원짜리 닭발이 훨씬 맛있네. 원앙 F&B 닭발입니다. 제가 장난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호주예요. 내년에 한국 가면 제가 꼭 만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훈님. 아, 그게 뭐 소원인데 왜 못 만나 나랑? 내가 뭐라고? 내년 9월 13일 오후 2시에 센테이어 공원으로 오세요. 정확하게 김치찌개, 되게 흑돼지 김치찌개에다가 계란말이, 계란 한판 계란말, 계란 30, 계란 알 유정란 30개로 만든 한판말이 해드릴라니까. 거기다가 저기 김도 저기 여러분들 곱창김 아시죠? 곱창김에다가 달래간장 슥슥 발라가지고 그냥 밥 한 네 공기씩 먹어볼라니까. 전통 한식으로다가 메뉴 정확하게 진짜 푸우의 시그니처로다가 그냥 진단 정확하게 나오게 한상 차려드리려니까. 오케이? 2021년 9월 13일 오후 2시까지 고양시 생태계공원 2번 테이블로 들어오세요. 아! 아, 이게 집밥이구나. 내가 정확하게 보여드릴래니까. 아, 진짜 장난을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생태계 공원에서 번개하면 올 거예요? 나는 솔직히 진짜 아픔이 있는 사람이야. 옛날에 아프리카 TV 할 때 생방송하면 시청자 1,500명, 2,000명씩 볼 때거든요, 그때가. 육개장 사면 하나 먹으면 1,000명 볼 때예요. 사람이 한 100명 올 줄 알고 스타렉스 두 대에다가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엄청 준비를 해놨었어. 시청자 모임 첫 정모를 했던 거야. 큰맘 먹고 막 채팅창에 막 너도 나도 막 오빠 보러 가야죠. 형님 보러 가야죠. 우리 아우 보러 가야죠. 하, 나는 꼭 갈 거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 채팅창 막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정모한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몇 시 언제까지 일로 모이세요? 하고 딱 했더니 한 명 왔어. 차만 네 대 준비했어. 차만 네 대 준비했는데 한 명 왔어. 그래서 운전기사 세 명이랑 나랑 한 명은 매니저 아직도 기억나. 엘렁이. 엘렁이랑 다섯 명에서 오리백숙 먹고 능이버섯 오리백숙 먹고 2차로 족발 먹고 3차로 부대찌개집 가고 4차로 동태찜집 가고 5차로 뭐 먹고 그렇게 헤어졌지. 내가 그때부터 정모라는 걸 잘 안 해.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정모라기보다 그냥 그런 게릴라식 어떤 그런 거 있잖아. 님들 진짜 나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팬이에 막 그때 뭐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요? 시청자들이 막 푸우영이 하시면은 자기가 막 선물까지 사가지고 발렌타인 30년산 사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오빠가 하면 내가 가지. 심지어 우리 방송 회장님 아직도 기억나. 춘천 그분 같은 경우에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부호야 생각 잘했다. 우리가 한번 보긴 봐야지. 내가 회장으로서 정확하게 역할은 그날 하겠다. 그날 보자. 탁 하고 술 쳐드시고 아침까지 술 쳐드시고 오후 5시 반에 전화가. 부호야 형이 많이 늦었니? 약속이 1시였습니다 형님. 지금 시간이 5시 반입니다 형님. 쉬십시오 형님. 보고 있나 춘천 그분. 아, 보고 싶네. 춘천구분이라고 아프리카TV에서 먹방계에서 유명했던 큰손이에요. 그 사람이 별풍선 시발점이 내 방송.
내 방송에서 작업당해가지고 재산 한 40% 탕진당했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 나 춘천고은 보고 싶어. 솔직히 나한테는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 회장님 방송 초창기 때부터 회장님이었거든. 그분이 다 먹방은 다 열혈이야. 다 회장이고 거의 다 열혈 들어가. 내가 이 방 재밌다 그럼 다 열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나랑 이제 약간 좀 이제 뭐 그때는 좀 예민한 그런 게 있어. 난 지금은 없거든. 보고 싶고. 되게 재밌던 형님이셨어. 형, 그 형님이 정확하게는 내가 얘기를 들을 수는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연구원이었어. 연구원.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멋있었어. 내가 멋있다라는 거는 돈 잘 쓰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이게 아니야. 그냥 남자로서 되게 멋있었어. 그 실제로 만나니까 그냥 되게 아니 아프리카 때 먹방 보셨던 분들은 춘천 구분하면 다 알걸? 나 춘천 구분 아는 사람 춘천 구분이라고 여러분들 옛날 아프리카 TV에서 유명했어요. 먹방기 문구멍이 먹방기 문구멍이었어. 아, 맞잖아 라면 알잖아. 다 알잖아 조청이도 알고 그래. 아 잡사 방송 잡사님 방송에서도 아니 뭐 먹방이면 안 들리는 방송이 없었어. 그치. 애기 야옹 누나 같은 경우는 요새 그래. 애기 야옹 누나가 요새 안 들어오네. 야옹 누나. 아, 우리 유튜브 식구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어. 아방을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프리카 TV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야. 춘천구분이라고. 그 춘천구분 형님이 내 방송에서 시작된 거야. 처음에 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 2013년도 겨울이었어. 2013년 겨울에 내 방에서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봐. 닉네임도 존나게 아재빌 하는 양반이 춘천 그분 그런 닉네임 잘 안 쓰거든. 아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그분입니까 아저씨. 내가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100개를 쏘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러면서 그때 바로 인사했지. 예, 형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형님. 예. 그때부터 한 4일 5일 정도 올 때마다 딱 만 원씩 쏘시더라고. 100개 또 다음날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100개 그 다음날도 또 100개 그러다가 BMW라는 닉네임을 가진 나보다 어린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도 많이 기억나네. 내가 BM이라고 불렀었거든. 뱀아 뱀아 이렇게 불렀었거든. 그 친구가 와갖고 1000개씩 쏘는 거야 하루에. 그때부터 그 형님이 1100개씩 쏘더라고. 그러더니 둘이서 막 존나게 싸워. 베프서 나는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둘이서 별풍선으로 막 싸워. 100 쏘면 200, 1000 쏘면 1100, 3000 쏘면 3100 이런 식으로 둘이서 막 싸워.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마디 했어. 우리 아들이 저거 방송해가지고 뭐 하겠나 싶었대 처음엔. 그때 내가 환전해서 돈을 탁 갖다 주니까 엄마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 아들아 드디어 네가 인생을 찾았구나. 아 이제 BM이랑 저기 잠깐만 우리 저 춘천 형 이제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또 나한테 또 뭐 별창남이다 뭐라 할 수 있는데 그래요 한때 그랬어요. 아 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아프리카 방송하고 몇 명 보고 있어? 5명 보고 있는데 별풍선 좀 쏴주세요. 별풍선 환전을 못해. 예
이 청계가 돼야 환전을 할 수가 있는데 청계가 안 돼갖고 환전을 못 하고 있어요. 별풍선 좀 주세요. 아니, 그때는 진짜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뭐 다른 팬들도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요리 먹방 하는 채널이 몇개안 됐어 나. 근데 그게 뭐 요리 먹방이야. 그냥 테이블에서 아직도 기억나. 2013년에 내가 캠을 뭐를 샀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캠을 샀어. 720p 7만 원짜리, 5만 5천 원짜리 캠을 사가지고 달아놨는데 컴퓨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캠으로 했는데 뭐 조명을 설치를 할줄 알아, 뭘할줄 알아, 마이크를 설치를 할 줄을 알아. 이 대각선으로 영상을 촬영을 했었다고 물어볼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남사친한테 5만 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주겠다고 하면서 입금 안 해주길래 포기하다 오늘 문자 보내서 미안하다며 일하는 데서 돈 들어왔다고 하면서 오늘 5시까지 입금 해주겠다고 하고서 또약 올렸네요. 와 미치겠네요. 정말 열받아서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저분한테는 진짜 그 나이대가 우리보다 한참 어리면은 진짜 돈 5만 원에 왜 그러냐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거는 뭐냐면 혜진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남사친이라고 하셨잖아요. 친구잖아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주겠다 해주고 입금 안 해주고 주겠다고 입금 안 해주고 당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김혜진님이 내 친구야, 내가 김혜진님이 진짜 내 친구야, 나한테 너무 좋은 친구, 내가 잃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5만 원을 빌려줬어. 내가 오늘 저녁 7시까지 주기로 했어.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1시간을 늦게 됐어. 그럼 난 죽을 만큼 미안할 것 같아, 김혜진님한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마련해서 당신한테 입금을 할것 같아요. 그한 시간 늦은 게 너무 미안해서. 예! 49살이라고요? 누님. 솔직히, 저보다 윗년배시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정확하게. 아, 누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 친구가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또 사정이 있는, 사연이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누님과 그 형님 사이에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5만 원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49살이라고 하셨잖아요. 49세시면요. 5만 원에, 받으실 스트레스는 아니신 것 같아요. 버리세요. 후우님, 저암 걸려서 5년밖에 못 산대요. 아니, 더살수 있어요. 의사가 어떻게 알아? 우리 인생 남은 시간을 의사가 어떻게 알아? 예. 시부리님. 그럼,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의사가 시부린 거예요. 3년 살 사람이 30년도 사는 거고. 곧 4기래요. 아직 3기 아니야. 무조건 고칠 수 있어요. 긍정만한 믿음도 없는 게요. 시부리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펜션 할 거야. 여러분들. 구독자 50% 특가 세일. 구독자들은 50% 세일이야. 대신 암호가 있어. 아 제주도 안 가요. 나는 강원도나 저기 바닷가 쪽. 난 강원도를 너무 좋아해서 산과 바다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근데 그런 막
희한찬란한 펜션이야. 좀 작아. 이 크게는 뭐네. 조그맣게. 조그맣게 한 네 동, 세 동만 내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난 또 그런 건 있어. 펜션인데 내가 직원까지 써가면서 해야 될 정도면 피곤해. 하기 싫어. 왜? 나도 거기서 나의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겨야 되거든. 그래서 한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만 카라반 펜션이나 아니면 농막 펜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면 50% 할인. 괜찮잖아. 근데 와가지고 또 부모님 밥 해주세요, 김치찌개 해주세요. 귀싸 되게 올라갑니다. 그런 건 뭐 지들이 알아서 해 먹어야지. 구독자라고 갑질하잖아요. 거기 나 거기는 산탄총 갖고 다닐 거거든. 헤드샷 날려버립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전날에 이제 정확하게 내가 이제 뭐 닭볶음탕이나 제육볶음이 이런 거 해줄 수 있지. 근데 뭐 아침에 8시 반까지 아침밥으로 김치찌개 해놔 주세요 막 이런다. 바로 엽총으로 기사들이 후려버립니다. 별풍선은 해줄 건가요? 그렇지. 별풍은 별풍 쏘면 또 해줄 수는 있지. 또 후원의 노예로서 한번 좀 시작한 건 또 영원히 적이니까. 짠. 아 근데 박내임아 솔직히 말해서 형도 운동을 했지만 형도 중학교 초등학교 다 씨름을 운동 생활을 했고 합숙성 생활을 해봤지만 항상 그렇잖아. 운동이 우리가 김연아가 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런 프라이드를 어렸을 때부터 갖긴 힘들어. 너도 이미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건 너도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잖아. 그지 네이마. 근데 형이 함부로 네 인생에 형이 원래 학원에 강사로 나갈 때도 형이 진로 상담을 했었었거든. 진로 상담사를 했었었거든. 그냥 항상 같은 얘기로 하는 얘기가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확담을 짓는 선생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길은 본인이 찾아가는 거지. 본인이 찾아가는 거지. 남들이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해줄 수 없는 거야. 네 인생을 대변하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야. 형은 얘기할게. 그래서 삼촌이 얘기해 줄게. 한마디로 정의해 줄게. 즐거움 계속해. 재미를 계속 꾸준히 느낄 수 있으면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면 놔. 아직 젊어. 네 인생 5분의 1도 못 살았어. 해야 될 게 더 많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 짠. 그러니까 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시 전까지 전공을 4번 바꿨어.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형이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형이 입시 전까지 전공을 4번 바꿨어. 형이 정확하게 처음에는 운동이었어. 운동만 했어. 씨름, 유도. 운동만 했어.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미대에 나오셨거든. 근데 내가 또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보냈어. 진짜 쇼킹했던 건 이거야. 응? 네이마 잘 들어봐. 미술학원을 가가지고 4비연필로 드레싱을 탁탁탁 치는데 정확하게 그때 처음에 내가 그렸던 게 아그리빠야. 이거 미대에 다녀서 아니 미술 공부해왔던 사람들 대생 공부할 때 아닌 거 4비연필의 아그리빠 다 아실 거예요. 줄리아 아그리빠. 아그리빠를 싹 그리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래. 한 달 배움 새끼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고. 내가 관찰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 대생은 물감을 안 입혀요. 대생은 4비연필로 명암 넣고 다 하는 거야. 이제 물감 같은 거를 이제 넣을 때는 뭐 구성이나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좌우간 대생을 싹 아그리빠를 그린 선생님이 깜짝 놀래버려. 아 얘는 홍대 미대 가겠다고.
그때부터 엄마가 나한테 뭐 이젤도 막 독일 거 좋은 거막 40만 원짜리 그때 당시에 막 이젤이 뭐냐면 이제 그림을 세우는 걸 그림을 이제 이렇게 딱 세우고 그림을 그리는 그 나무 판때기를 이젤이라 그래. 그런 걸막 좋은 거 사다 주고 엄마가 막 그랬지. 내 꿈은 아니었거든 그게. 근데 엄마가 하려서 한 거였거든. 그러다가 그림을 이렇게 싹 그리다가 중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제대로 와버려. 중학교 이제 말년에 중3 이럴 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제대로 와버리면서 이제 과외는 계속했어. 엄마가 이제 계속 과외는 하라고 하니까 영어 과외, 뭐 수학 과외, 뭐 이런 과외, 뭐 연대 뭐 학생들 그때 당시 21살, 22살 현역 이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나한테 성교육 받고 가버리니까 20살, 21살짜리 선생들이 나랑 친구 먹어버리니까 이거 뭐 공부가 안 되는 거라. 형이 중고등학교 때더 이게 더 좋았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막 나한테 성교육 받아버리니까 자기 여자친구랑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나한테 질문해버리고. 그 당시 유명했던 그때는 이제 포르노보다 야설 이런 게 유행할 때거든. 그때는 그런 거 이제 막탁 내가 레파토리 읊어주면 막 선생님들이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좀 빨랐지. 확실히 빨랐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과외 선생님, 영어 과외 선생님, 연세대학교 1학년 복학한 1학년 안경 낀그 선생님 나한테 담배 배웠다고. 아 선생님 정확하게 내가 담배 교육 시켜버리니까, 선생님 막 어리둥절 나와버리지. 근데 뭐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사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연기의 꿈을 또 꾸죠. 그리고 저기 음악. 음악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는 거 듣는 거 좋아하고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아버지가 이제 통기타 따랑따랑 치시면 하, 그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고 부르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결국 진학은 나중에는 이제 원래 연극영화과를 진학을 했는데 자퇴를 하고 나와서 1년 공부를 해가지고 노래도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화성학이라는 공부를 해야 음악을 알아야 학교를 갈수 있기 때문에 1년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를 갔었지. 원래 아프리카 인사 안 받아줘. 아니요, 추정 60분 형님. 아프리카나 유튜브나 제가 얘기할 때 매한가지. 소통 아래에 우리가 서로 대화가 있는 거지. 모든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저변에 깔려버리면 뭐 우리 대화가 되겠습니까? 네, 추정 60인분 형님. 닉네임 자체 굉장히 어그로 속에 있는 형님이신 것 같은데. 저기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한창 했지. 음악을 한창 하다가 고3 때 결국에는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결론을 내는 게 뭐냐? 학교를 가지 않겠다.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겠다였어. 청천벽력이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랑.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나 다 교육자 집안이야. 다 연고 서울대 카이스트 다 이래버려. MIT 다 이래버려. 나만 김포대야. 나만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런 거야. 고3 때. 나 고3 때딱 올라와가지고 나는 학교를 안 가겠다. 나는 학교를 안 다니. 아, 나는 학교를 난 대학교를 안 간다. 그 아버지가 딱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뭐라 우리 엄마는 네가 공부를 못하면 우리 집안에 개씹똥치를 하는 거다. 아들아. 네가 장남 장손의 박가 장남 장손 대손인데 네가 여기서 네가 연고대를 못 가? 우리 집안 개똥치를 하는 거야. 아들아. 공부해 이러면서 엄마가 고액 과외를 시키고 했었지. 그럼 뭐해? 선생이 나한테 담배를 배워갖고 가버리는데. 그땐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 들어봐. 박내임아, 형이 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원래 안 갈라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 아버지,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탁 불러냈다. 나 아버지한테 술, 나는 아버지랑 고모부랑 작은 아버지한테 술 배웠거든. 차, 이거 맥주 한잔 따라주시더니. 고3 때야. 고3 겨울, 그러니까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야. 고2 때지. 맥주 한잔 따라주셔야 돼.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난 그때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어렸을 때도 그래. 어렸을 때, 내 고등학교 때, 아니, 내 초등학교 때, 내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예,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평균 점수가 80점 밑으로 떨어진 게몇번 있었어. 이제 학력이 오를수록.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 3학년 때까지는 엄마, 아빠 말 잘, 엄마 말잘 들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항상 반에서 1등 했었어, 그때는. 반장도 하고, 반에서 항상 1, 2등 했었는데. 이제 5학년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지. 뭐 담배 이거 피우고. 놀게 없으니까. 동네 글쎄 타야 태아 사택 태아동 유명했어요. 동네 놀게 오락실도 없어. 슈퍼마켓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랑 막 동생 동네 친구들이랑 모임이 할게다 그거야. 아빠 담배 꼬불 쳐 갖고 나와 가지고 서로 나눠 피우고. 막 소주 서로 이렇게 호기심 많을 나이잖아. 나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꼬추에 털이 났거든요. 좀 빨랐지. 근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까지 성적이 좋아서 반에서 1, 2등 항상 했어. 항상 반장하고, 항상 그랬다고. 근데 이제, 5학년, 6학년 때 망가지기 시작한 거지. 이제 완전 망가져가지고, 70점대 막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엄청 혼나. 엄마 막 울고불고 난리 나. 우리 엄마, 어디, 항상 학생회장이었거든. 학생, 학, 그, 뭐라 그래, 그거. 응?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라고 있잖아, 아줌마들. 그거 했었다고, 우리 엄마가. 그거 회장이었다고, 항상. 내 옛날에 얘기 안 했나? 국민학교 2학년 때, 뽀글이 할머니 아줌마. 아직도 기억, 나 옛날 방송에서 얘네 여러 번 얘기해서 이 썰만 풀고 나갈게요. 근데 그때 진짜 유명한 썰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컸어. 그래서 애들 다 이렇게 꿀밤 때리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가해자인데, 어느 날 하루는 이거야. 내가 장난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여자애들 그 실내화에다 먹물 뿌리고 막 압정 박아놓고 막 장난기가 엄청 심했다고. 근데 하루는 얼굴 봐. 장난기 가득하잖아.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야. 초등학교 송정국민학교 2학년 아직도 기억나. 송정국민학교 2학년 7반 담임선생님이었어. 할머니야. 그때 당시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는데 머리 뽀글뽀글 파마해가지고 성격 지저분한 할머니 한명 있었어. 우리도 담임선생님이었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이뻐해. 그 이상한 게 나만 이뻐해. 내가 가다가 애들한테 장난치잖아. 그러면 가서 애들한테 야! 내 이름이 재균이거든요. 너 재균이가 왜 장난치게 만들어? 어? 아니 요즘 그럼 난리 나는데 그때는 뭐 학생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뭐 촌지 이런 것들이 그때는 있을 때야. 여러분 다 알잖아. 지금은 큰일 나지. 지금 뭐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안매장 당할 시대고 그때는 그럴 때잖아. 알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우리 집이 또 이게 됐었고 엄마가 또 이게 다 레베로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 잘했어. 여름방학에 곤충 채집이란 걸 하잖아요. 곤충 채집 해가지고, 탁, 이거 뭐야, 압정으로 박아가지고 딱 가지고 가잖아. 그러면 다른 애들은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해오거나 무슨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오는데 우리 엄마는 정확하게 원목, 곤충 채집은 학생이 해야 되는 건데 학부모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해. 곤충, 내가 곤충만 잡아와. 그러면 곤충을 탁 잡아오면 엄마가 선별을 해서 똥구멍에 알코올을 싹 쑤셔. 그럼 이 새끼가 웬만해갖고는 썩질 않아. 알코올을 싹 쑤셔 넣어가지고 그거를 압정으로 딱 박아가지고 원목에다가 딱한 다음에 유리관을 딱 씌워가지고 끝에다가 실리콘으로 오바로크를 발화시를 딱 준다고. 그럼 이게 하나의 작품이 돼. 그러면 그거를 여름방학 끝나고 딱 가져가잖아, 학교에. 다른 애들 거는
선생님이 보고 다시 다 보내. 내 거는 태극기 옆에다가 아직도 기억나. 태극기 옆에다 내 걸 딱 걸어놓는 거야. 칠판 위에 태극기가 있거든. 그 태극기 옆에다가 내 곤충 채집, 엄마가 만든 곤충 채집을 거기다가 탁 걸어놔. 그리고 그 밑에 내 이름을 써놔. 박재균 이렇게. 그러면 나는 하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엄마가 이제 탁 껴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엄마가 만족하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할게. 엄마가 나랑 나든 내 동생이든 학교를 최고로 다니게 했어. 어디서 눈치 안 보게 다니게 했고 최고로 다니게 했어. 최고로. 나 그건 인정해. 엄마의 마음인 거잖아. 그게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때는 그럴 때야. 그때는. 어쨌든 그 선생님인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서 난 장난기가 심해. 키도 크고 등치도 컸어 그때부터. 그래서 앞에 있는 내 앞에 앉은 놈이 수업 시간에 계속 고개를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여러분 몽땅 연필이라고 옛날에 아시죠? 앞 뒤로 깎는 거. 옛날에는 연필을 깎아서 썼다고 다들 아시다시피 연필을 앞에 깎고 뒤에 깎아갖고 앞뒤가 뾰족하게 만드는 몽땅 연필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딱 얘가 자꾸 고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나는 신경이 거슬리니까 그 몽땅 연필 하나 딱 집어가지고 뒤로 올 때쯤 대가리에 톡 찔리게 하려고 앞에다 이렇게 대고 있었다고. 사악하긴 사악하네.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때 그 순간이 난 정확하게 기억이 나. 그때 내 당시에 속으로 이 새끼 X대 마라 이러면서 내가 이러고 있었거든. 아 이 새끼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흔들 바위 맹키로 그냥 흔들 흔들 이러면서 아 신경이 쓰여 안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죽어봐 이 새끼 싹 들이대고 있는데 콕 하고 찔린 거야. 근데 그게 몽땅 연필이 앞뒤가 깎여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나도 찔릴 거 아니야. 퍽 하고 찔리면서 내 새끼 손톱을 뚫고 들어오고 연필심이 내 새끼 손가락을. 그리고 앞에 있는 연필심은 걔 뒤통수에 박혔어. 와, 그게 아직도 생각나. 그 나 진짜 생생해. 난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내 오른쪽 손톱에 옛날에 심이 오랫동안 박혀 있었어. 그 나중에 중학교 1학년 때 뺐어 그거를. 그 몰랐어. 그게 박힌지도 모르고 산 거야. 그때 꺼멓게 멍이 든 줄 알고 산 건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심이 조그만 게 박혀 있던 거야. 어쨌든 뻑한데 얼마나 아파. 나는 또 내 딴에는 얼마나 아파. 대가리 박힌 애는 소리도 안 질러. 나는 아파서 뻑 박히자마자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 선생님이 그냥 막 그 우리 담임 선생님 그 할머니 그러니까 나는 4분단 끝 항상 끝 4분단 끝 키도 크고 이래가 항상 4분단 끝이야. 막 뛰어 우리 재균이 왜 그러냐면서 막 뛰어 내 손을 뭐 피가 나니까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제가 연필을 잡고 이러고 있었는데 얘 머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앞을 딱 봤는데 걔 앞 내 앞에 있던 애가 머리에 심이 막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잖아. 나는 그거 보고 너무 쇼킹한 무서운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이게 했는데 내 손에선 피가 나지 난 너무 아프지. 근데 얘는 뒤통수에 연필이 박혀있어. 그럼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빼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애를 대가리에 씨발 연필 박혀있는 애를 잭받침으로 막 때리는 거야. 난 그때 처음 알았어. 아 일반적이지 않구나. 아 대가리에 연필이 박혀있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머리에 연필이 박혀있는데 씨발 걔를 존나 때리는 거야 선생님이.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그때 내가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야.
그 집에 가갖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붕대 막 선생님이 양호실 나 데리고 가가지고 붕대 감아주고 뭐 했어. 그리고 3교시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는 집으로 조퇴를 시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엄마 난리 친 거야. 엄마가 왜 그러냐고 손가락. 그래서 나 엄마한테 얘기했어. 앞에 걔 누구누구누구 장난치다가 했는데 걔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모르겠다고 머리에 이 연필이 찔려가지고 걔도 근데 피는 못 봤는데 걔도 이런 상황이네. 선생님이 걔를 혼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학교로 간 거야. 그래서 그 찔린 애가 누구냐. 그래서 찾아가지고 걔네 부모님한테 다 가가지고 우리 엄마 변상을 다 해줬어. 그건 아니다 싶은 거지, 그런 말. 내가 그때 기억이, 나도 그때 그랬어. 왜냐면 처음 봤어. 그런 내가 장난만 쳤지. 상대가 진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을 처음 겪은 거야,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걔도 등치가 컸거든, 키도 크고. 그래서 내 앞에 앉은 건데 평상시 친했어. 친했는데 장난을 계속 치니까 에 어렸을 때막 이런 거 하잖아, 에막 이러면서. 죽어봐 이 새끼야, 딱 됐는데.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난 되게 그 어린 나이에 되게 놀랬어. 많이 울었어, 그리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가. 그게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서 연필이 이렇게 박혀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선생님이 걔를 때린 거 보고 너무 쇼크를 먹었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막 얘기하고 집에 가자마자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쳤지. 엄마, 이거 큰일 났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 나랑 같이 가가지고 학교 가서 그 친구 여기 이제 막 테이프 붙이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 아, 테이프가 아니라 데일밴드 붙이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 거기서 막 얘기저기 하고 교무실 가가지고 막 얘기저기 하고. 그날 저녁에 걔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엄마랑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다뭐 이렇게 했지. 결국에는 그집 식구들이랑 우리 식구랑 되게 친해. 같은 사택 살던 친구였거든. 유공 사택 살던 친구여가지고. 아, 제나님은 아니에요. 제 와이프입니다. 사이버 와이프. 우리 제나라고 머리 좀 노리끼리 해가지고 약간 반 까졌는데 좀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좀 첩으로 좀 두고 있는 친구예요. 부영 50만. 아, 우리 라파엘로 오랜만이야. 뭘 죄송해. 나도 생방송을 자주 못하는데. 아, 사이버 와이프. 제나. 이제 그 이후로는 내가 장난을 한 번도 초등학교 때는 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장난은 계속 쳤지. 옛날에 압정이나 뭐 연필, 샤프, 볼펜 이런 걸로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런 걸로는 이제 안 쳤지. 그때부터 이제 찐득이, 곤충, 먹물, 딱풀, 본드 이런 걸로 장난을 쳤지. 사춘기 때요? 저는 사춘기가 워낙 빨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싸워도 나는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도 뭐 폐륜이다 할수 있는데, 어릴 때 엄마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화도 몇번 냈던 것 같고. 지금도 똑같아. 엄마랑도 그렇고. 아버지랑도 그렇고 친구 같고 나는 그래요. 네.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만큼은 나한테는 가족 이상 부모 이상이야. 나한테는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는 살아가는 이유가 됐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있어서. 부모님, 저는 부모님과 더 심한 말 해드리겠어요. 전 6살 때 아는 형한테 돌을 집어 던져서 그래서 그 형 머리에 피가 심하게 나서 병원 가서 저희 부모님 치료비 다 물어 주셔야 돼요. 에?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 던졌는데 친구가 머리에 맞은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지. 돌만 던지나. 수수하네 우리 동생. 에 대빨입니다. 장난 엄청 많이 쳤죠 옛날에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쳤지. 그리고 뭐 고무줄 끊고 그런 건 안 해요 유치해서. 그럼 뭔 무슨 정확하게 피해를 줄 수가 없잖아. 옛날에 서예 시간에 먹물이죠 먹물. 먹물 휴지에다가 싹 적셔. 그걸 여자애들 신발 깔창 위에다가 싹 올려놓는 거지. 신발장 밖에 다 있었거든 옛날 초등학교 때. 옛날에 신발을 밖에다 뒀다고 밖에다 신발장에다가. 거기다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애들 신발에다가 갖고 먹물 이제 그 깔창을 딱 만들어 놓지. 그 신발을 신으면서 기겁을 해. 꺄! 난리를 쳐. 그거 보면서 허허허허 그러고 그랬었지. 먹물이 항상 남거든. 먹물이 항상 남아요. 할까요? 녹음 꺼버리자.